강직하면서 네, 힘있는 원래의 그 소리에 훨씬 더 가까운 상당히 잘 만들어진 턴테이블로 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턴테이블인데 이 턴테이블 브랜드는 어쿠스틱 솔리드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어쿠스틱 솔리드는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국내에도 여러 번 이제 예전부터 수입이 돼서 다양한 모델들이 유통이 됐었었고 가장 유명한 모델은 뭐 솔리드 우드나 클래식 우드 뭐 이런 모델들이 있었죠. 보면은 이게 예전에 그 어쿠스틱 솔리드라고 하면은 그 나무 적층 바디에다가 상당히 고풍스럽고 이런 분위기에 플래터가 굉장히 두터운 뭐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완전히 좀 혁신해서 새로운 라인업으로 소개된 이 턴테이블이 오늘 소개해드릴 제가 리뷰할 이 제품이고요. 일단은 그 어쿠스틱 솔리드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면요. 어쿠스틱 솔리드는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정확히는 1996년에 설립된 브랜드고요. 칼 비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설립을 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냥 금속 정밀 가공 이런 쪽에 일을 하던 사람인데 워낙 이제 음악도 좋아하고 이제 턴테이블 LP를 좋아해서 자신이 직접 턴테이블을 자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브랜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부업으로 아니 취미로 하던 일이 이제 직업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쿠스틱 솔리드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양한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국내 처음 소개됐을 때 솔리드 우드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사용하면서 재미있게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할 그 어쿠스틱 솔리드의 신제품은 이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이름은 빈티지 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그러니까 턴테이블에다가 뭐 톤암, 카트리지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이거 한 대면은 이제 포노 앰프와 앰프와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일단 턴테이블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그 각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 전체적인 베이스 자체는 알루미늄과 그 솔리드 스틸 를 사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턴테이블이고 공진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전체 무게가 한 20kg 직접 들어보면은 상당히 무거운 턴테이블이고 이 진동에 상당히 민감한 그 턴테이블이기 때문에 턴테이블 바디를 일단 금속을 사용해서 상당히 육중하게 만든 그런 타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턴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구동계. LP를 듣는다는 행위라는 게 그 돌아가는 이 플래터 위에 LP를 얹고 그 위에 카트리지를 얹어서 그 소리꼴을 읽어서 이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동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고 그만큼 진동 제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턴테이블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구동계의 모터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모터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상당히 정숙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잡음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것들 어쩌면 진동이 모터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벨트를 타고 플래터로 전해지고 플래터에서 LP로 전해지고 이것이 이제 카트리지를 타고 흘러가서 모두 이게 소리의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잡음이 되고 소리를 혼탁하게 만들거든요. 이 모터는 원래 자동차 쪽 그 모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모터 독일의 모터 전문 메이커의 특주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벨트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고 나일론 벨트를 통해서 그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저 뒤쪽에 좌측에 뒤쪽에 보면 이제 모터가 달려 있고요. 바로 이제 모터가 바로 메인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속도에 관한 부분인데 속도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터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속도 조절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이게 속도가 불균질하게 되고요. 속도가 불균질하게 되면은 사람의 음성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음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속도 조절이 이제 앞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해 가지고 여기 앞에서 그냥 버튼식으로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구사하는 턴테이블 메이커 중에서는 이런 버튼식으로 이제 디지털 제어가 안 되고 턴테이블 플래터를 이 플래터를 걷어낸 이후에 안에 뭐 플리에 그 장착된 벨트의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좀 불편하죠, 사실. 예, 그래서 이 턴테이블은 앞에 전자식 제어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3회전과 45rpm 모두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턴테이블 중에 이게 미세 조정이 이제 중하위급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모터 자체가 완전 정속으로 돌지 않는 턴테이블이 실제로 중저가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거는 되게 빨리 돌고 어떤 거는 조금 느리게 돌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33, 45rpm 모두 지원하면서 플러스 미세 조정이 됩니다. 아주 작은 그 소리 그 속도 차이까지 모두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런 음정의 보컬이나 악기들의 소리를 좀 즐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톤암으로 넘어갑니다. 톤암은 예,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톤암은 보면은 아주 위에서 보면은 물결 무늬 이런 게 되게 예쁩니다. 예, 카본이에요. 예, 카본의 무늬인데 카본 그 톤암 튜브를 장착하고 있고요. 전체 그 길이는 9인치입니다. 9인치 톤암이고요. 내부에 뭐 베어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베어링은 스위스에서 제작한 그 정밀 그 베어링을 사용해서 뭐 좌우 상하로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타입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오버행은 16mm 정도 돼가지고 카트리지는 뭐 다양하게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빈티지 그냥 빈티지라는 모델도 있고 빈티지 풀 익스클러시브 모델인데 이 모델은 카트리지가 기본 장착되어서 나옵니다. 여기 빨간색 카트리지 보이시죠? 이 카트리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오토폰의 퀸텟 레드라는 카트리지입니다. 오토폰의 퀸텟 시리즈는 뭐 블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카트리지 중에서 이제 퀸텟 레드라는 모델이고 저출력 MC 카트리지입니다. 출력이 0.5mV니까 좀 저출력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트리지 중에 데논 뭐 103, 103R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낮은 출력을 보이는데 얘는 0.5mV로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게인도 크고 박력 있고 아주 빠르고 예,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일립티컬 스타일러스를 적용해서 상당히 그 강도도 상당히 높고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카트리지고요. 전반적인 뭐 설명은 요 정도 선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늘 그 이제 청음으로 넘어가서 이 턴테이블이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솔리드의 풀 익스클러시브 이 빈티지 모델인데 이 턴테이블의 성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시스템 준비한 시스템은 좀 하이엔드 시스템입니다. 프리와 파워 앰프는 보시다시피 뒤쪽에 있는 하얀색 이 중앙에 그 프리 양쪽에 모노블럭 이 파워 앰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디아 플라이트 이태리 브랜드죠. 국내에도 사용 유저층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리는 스트루멘토 넘버원 MK3 프리앰프고요. 파워앰프는 스트루멘토 넘버 8 예, 모노블럭 파워앰프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는 매직코를 준비했어요. 예, 초하이엔드 예, 스피커죠. 매직코의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M2라는 모델을 오늘 예, 공수를 해서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노앰프는 레가의 아리아 포노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3곡 정도를 녹음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면서 어떤 음질을 내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이 LP에서 한 곡 들었습니다. 네, 오스카 피터슨의 We Get Requests. 너무 유명한 정말 전설의 명반이죠. 이 앨범 중에서 The Girl From Ipanema, 원래 그 스탄 게츠랑 조앙 일질베르토가 같이 한 앨범에 수록되기도 했는데 이 앨범에서 다시 한번 리메이크, 리바이벌을 좀 했었죠. 이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턴테이블이 갖는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는 상당히 좀 평탄한 편이에요. 어느 곳이 뭐 피크가 뜬다든가 뭐 딥이 너무 심하게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없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중저역 쪽에 조금 에너지가 좀 착 가라앉아 있습니다. 중저가 턴테이블들 어떤 그 턴테이블들 보면은 저역 깊이가 너무 낮고 너무 고역 쪽으로 이제 소리가 좀 치우쳐서 있어서 막 가볍거나 소리가 좀 날린다든가 그리고 소리에 어떤 심지가 없고 너무 엷은 그런 특징을 갖는 턴테이블도 많은데 얘는 일단은 레이 브라운의 그 더블 베이스만 들어봐도 상당히 묵직하고 육중한 그런 손놀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만큼 상당히 무게 중심이 낮고 좀 강직하면서 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트랙을 또 들어보면서 음질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ELP입니다. 예, ELP. 아르네 돔네로스의 재즈의 떡분샵. 우리나라에서는 전당포 재즈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오디오 파일들의 필청 앨범으로 상당히 유명했는데 최근에 정말 결정판이 나왔어요. ELP입니다. 완전 오리지널 아날로그 마스터를 가지고 새로 커팅을 했는데요. 이 LP 중에서 라임하우스 블루스를 틀어드렸습니다. 이 LP 들어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 마이크 몇 대만 가지고 상당히 그 러프하게 녹음한 그런 앨범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게 조그만 어떤 펍 겸 공연장 뭐 이런 곳인데 사람들이 뭐 맥주도 한잔 하면서 재즈 공연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너무 이제 마이크 몇 대만으로 아주 그냥 라이브 환경을 별로 편집도 없이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바로 LP로 냈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의 어떤 생동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표현되느냐 그게 좀 관건이죠. 근데 이 턴테이블을 좀 들어보면은 첫 번째 곡에서는 전체 주파수 도메인 안에서 어떤 좀 밸런스를 보이느냐 그런 걸 알아봤다면 이 앨범에서는 어떤 속도감, 리듬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표현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턴테이블은 속도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질척이거나 뭐 뿌옇거나 너무 막 그 원래 소리의 소리꼴에 없는 어떤 잔향을 새로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이 턴테이블의 설계 자체가 그런 쓸데없는 공진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완전 억제하는 그런 설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 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카트리지, 퀸텟 레드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또 많이 좀 반영된 그런 소리가 아닐까.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녹음한 곡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틀어드린 곡은 이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아단 밀스타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베토벤의 소품 하나 들어보셨는데요. 이런 현악 세션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음색적인 특징이겠죠. 음색적인 특징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파수 전체적인 밸런스나 그러니까 토널 밸런스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기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턴테이블이 여러 가지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이 입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진동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색상이 입혀진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착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빈티지 오디오 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도 뭐 즐기기도 하시고 그러지만 사실 현대 하이엔드 쪽에서는 그런 착색을 상당히 완전히 제거한 그런 순수 원음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를 또 많이 하시죠. 그렇게 볼 때 이 턴테이블이 내는 소리는 이 현악기 소리 들어보면은 원래의 그 소리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보잉이 어떤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도 아주 깔끔하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딱 찍고 아주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퀸텟 레드 같은 경우는 퀸텟 블랙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보면은 뭐랄까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뭐 스포츠카 같은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카트리지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그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턴테이블 모터, 플래터 그리고 이 육중한 또 베이스 전체적으로 이제 플래터가 한 8kg 정도 되고요. 이게 전체적인 무대가 20kg 뭐 이 정도 되니까 공진에서 조금 그래도 좋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의 부분들, 그러면 카트리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음질적 특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쿠스틱 솔리드 독일의 아날로그 턴테이블의 대명사 중 하나죠. 이 브랜드의 신제품 중에서도 빈티지 풀 익스클루시브 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